이름이 누나. 누나, 사랑해. 누나. 아, 진짜. 내가 남편 없이 혼자라서 너무 쉽게 보이나? 난 여자가 아닌데. 그냥 엄만데. 진솔이, 현명이, 사랑이 엄마. 난 여자가 아니야. 난 여자가 아니야. 난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야. 어디 아픈 거야?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정말 아빠 너무해. 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속 태우는 거야? 내가 아빠한테 찾아가 따질까 봐. 그러지 마. 상견례 때는 온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킬 거야. 아, 진짜. 이게 다 그 백일홍인지 아는 그 여자 때문이야. 아니 그 여자가 우리 아빠 거기 공장장으로 오라고만 안 했음 이런 일 없었잖아. 열내지 말고 넌 오늘 승표 엄마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 참 난폐야. 이 서서방이 도저히 집에 들어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더 기가 이제 그 입을 감아두지 않을 텐데 어떡하나.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 그래 뭔가. 사장님이 이 서사장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휘청하면서 이게 부축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쇼를 하란 얘기인가? 예. 아 설마 아 사위가 자기 노릇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일단 인상 집에까지는 모시고 올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하겠지. 아 그럼 상황 종료 아닙니까? 일단 집에까지는 모시고 왔으니까. 그런데. 대체 서서방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왔길래 밥도 안 먹고 애미 속 터지게 누워만 있어.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엄마 나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아이고 속 시원히 말 좀 해줘. 나중에 할게. 그래. 남편 바람나 속 타는 심정 당해본 사람 아니군 모르지. 누워 있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이 확 뻗쳐갖고 기운이 좀 날 거다. 에휴, 가엾은가. 나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 속상해 죽겠네, 그냥. 아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는 백일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엔 가서 진짜 백일홍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고 내가 어떻게든 서서방 데려올 거야 그냥. 차 대표님은 거래처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둘로 말할 필요 없어. 그 녀석이 나랑 밥 먹는 거 싫다고 했겠지 뭐. 아유 이거 꽤 센스가 있네. 아 뭘요. 우리 승표처럼 차가운 녀석 정 없지 않아? 신랑감으로 괜찮겠어? 솔직히 좀 까다롭긴 해요.
아니,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했다니까요. 저 좀 봐. 어머니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니야. 난 솔직한 사람 좋아해. 나도 누구 붙들고 우리 승표용 실컷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저 그래도 회사 들어가서 옆에서 보니까 일하는 모습 은근 매력 있어요. 카리스마도 있고. 옆에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덕기가 아주 영리한 딸을 뒀네. 볼수록 마음에 들어. 아, 그렇게 봐주시니까 영광이네요. 이거 초대장이야. 엄마랑 같이 오든지 아님 우리 아들이랑 오면 더 좋고. 자. 예, 감사합니다. 꼭 가서 뵐게요. 내가 일정이 빡빡해서 오래 못 있는 게 아쉽네. 우리 며느리감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이야. 조만간 상견례 때 또 보자고. 네. 나 모델하우스에 가구 들여놓고 올게. 응응. 야, 어쨌든 기껏 만든 샘플 계약 파기로 날아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나 진짜 위약금 물어야 되는 줄 알고 가슴 졸였잖아. 갔다 올게. 그래, 잘 다녀와. 아, 그 적반하장이랑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고. 알았어. 잘 다녀와. 와, 진짜 이번 모델하우스 가구도 그냥 대박 났으면 좋겠다. 백일홍 어딨어? 백일홍 여기잖아요. 참, 아니 며칠째 기억상실증에 걸리셨어요? 왜 사람을 앞에다 두고 찾아요? 웃기지 말어. 그때 경찰서에서 봤던 그 애기 엄마가 진짜 백일홍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아유,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어른을 갖다 속여먹어. 이 뻔순이 같은 이라고. 내가 이상하다 했어. 우리 사위가 아무리 여자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섬머슴하고 바람이 났을 리가 없지. 뭐예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냐? 어쩔래? 나 이제 그쪽하고 볼 일 없으니까 어서 가서 백일홍이나 나오라 그래. 안 나오면 내가 여기 있는 강도 나 그냥 진짜 통구해버리고 말 거야. 통구이라든 직화구이라든 마음대로 하세요. 일홍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정말이야?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 아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요? 일홍이 일대별 나왔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오늘 어떻게든 백일홍 보고 갈 거니까 가서 나오라고 그래.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나가요. 아니, 나가서 기다리시든지 하세요. 못 나가. 아, 나가시라고요. 아, 못 나가. 백일홍 와서 불러와. 자꾸 그러시면은 저 경찰서에 신고해요. 저 업무 방해에다가 무단 갖다 침입죄로 저 철장 수사하면 적으실래요? 아이고, 마음대로 해. 아이, 그까짓 거 누가 뭐 겁낼 줄 알고? 좋아요. 언니, 저기 진짜 보네. 잠깐.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유, 내가 선약 있는 걸 보면 깜빡했네. 2시에 병원에 약속을 해놓고. 저기, 내가 오늘은